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갱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Baby Shark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죠. 구독자분들이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막 요청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갱베이에 대한 몇 편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갱베이의 모든 음악을 들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음악들을 들으면 약간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just 힙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터프한 음악을 갖고 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Baby Shark, Gang Bae 들어볼 수 있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ntro에서 나오는 이 악기 소스 있죠? 무슨 전통 악기 같은 거. 이거 되게 신선한 거 같아. 고문하는 건가? 뭐야? 인플루언서? 어, 뭐야? 뺨을 날려버렸어. 오, 세상에. 오! 야, 목소리 봐라. 그냥 두 사람이 여기서 되게 좀 터프하게 랩을 뱉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아웃핏이 솔저란 말이야. 오, 되게 멋있어 보여. 방탄조끼를 입은 게 더 멋있다. 에이, 에이, 에이. 오, 이거 되게 플로우 되게 죽인다. 야, 저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줄에 달고 지금 퍼포먼스 하는 거죠. 어, 되게 의미심장한데? 근데 뮤비가 되게 멋있어. 잘 찍었다. 와, 이분은 목소리가 2비트에 아마 굉장히 찰떡이에요. 진짜 도파다. 갱. 와. 와. 벌써 미쳤는데? 와, 이렇게 뱉는 거 보세요. 되게 임팩트 있어. 에이. 오. 와, 진짜 제가 예전에 봤던 뮤직비디오들과는 완전 달라. 어, 그냥 just hip hop이야. 아, 또 이런 거를 싫어할 리가 없지, 나는. 야. 찢었다. 한국 래퍼 중에도 이런 바이브로 랩하는 그 래퍼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 뉴욕 출신의 래퍼 중에 플로우식이라고 쇼미더머니에서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거든요. 그분 바이브야. 그분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 자체로 그냥 압살해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야. 그리고 뒤에 후드 드라고 막 뛰어노는 거 있잖아. 후! 왕관을 내려놨어. 와.
갱베이가 이런 음악들도 만드는군요. 대단한데? 진짜 멋있는데? 아, 제가 지금 멤버 강가 말고 저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되게 미안한데 목소리가 그냥 씹어먹었어. 그냥 전율적이야. 한국 래퍼로서는 플로우식이 생각나게 하는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 이 목소리만으로 랩 배럴을 붙어도 뭔가 질 것 같은 래퍼가 있는 거야. 목소리가 워낙 강렬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 뮤직비디오가 멋있는 것 중에 음악도 있겠지만 아웃핏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이 군복을 입고 그 방탄조끼를 입고 막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 난 그게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왜 뉴욕 래퍼들 보면 약간 좀 밀리터리 패션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서 자신을 이제 솔저라고 지칭하면서 좀 거칠게 랩을 뱉던 래퍼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바이브였던 것 같아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랬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아, 물론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나 같은 힙합 팬들이 좋아하긴 할 텐데 워낙 대중적인 음악들도 많이 만든 듀오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반응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나는 되게 좋아요. 어찌됐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